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바늘 끝에 모양은 요건 Shut up and sit down.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낚시 바늘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지티에 많이 쓰던 대형목들, 뭐 이쪽에도 똑같이. 직행용이라든가 싱글 훅들 이쪽에도 좀 잔뜩 작은 소형 훅들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아, 루어 낚시에 사용되는 낚싯 바늘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싱글 훅, 트윈 훅, 트래블 훅, 외바늘, 두 바늘, 뭐 이건 뭐세 바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뭐 삼발이 삼발이 그러죠. 이 트래블 훅은 네 가닥이 돼 있는 그런 훅도 있어요. 있지만은 흔하지는 않고. 이렇게 세 가지, 싱글, 더블, 트래블이 가장 보편적인 낚싯바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바늘의 각 부분 명칭을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낚싯줄을 묶는 자리가 되겠죠. 요거를 바늘구멍 또는 뭐 바늘귀, 바늘고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바늘끝을 훅포인트라고 그러죠. 이렇게 있는 거, 요 갈고리 같은 게 이제 미늘이죠. 한번 박히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여기를 이제 바늘축, 쉔크라고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바늘굽이라고 합니다. 밴드. 다음으로 보시는 게 이제 전통적으로 낚싯바늘은 다 이랬죠. 생미끼 낚시에 쓰는 어부들이 쓰시는 거나 아니면 일반 생미끼 낚시할 때 쓰는 거나 이렇게 바늘귀가 돼 있습니다만, 루어 낚시용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고리 형태가 돼 있어요. 근데 이 고리 형태도 이렇게 종방향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횡방향으로 뚫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 요 같은 요 라인 아이 이렇게 고리 형태인데, 이거하고 이거는 이 축하고 거의 수평이죠. 이건 완전히 수평이고, 이거는 이렇게 각도가 져 있습니다. 이것도 라인 아이의 각도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두 바늘의 차이는 뭐 눈으로 확실히 구분하실 수 있죠? 이 바늘의 품, 이 갭은 거의 비슷하니까 호수가 동일한 낚싯바늘인데 이 축이 길이가 많이 다르잖아요. 이건 장축이고 이거는 단축입니다. 축이 길고 축이 짧고. 이세 바늘 확실히 특징이 뭐가 다른지는 뭐 보이시죠? 같은 호수의 바늘입니다. 바늘 크기는 똑같은데 요 쉔크 축의 길이가 다르잖아요. 이게 평균 가운데 있는 게 평균적인 것이고, 요게 장축의 트래블 훅이고, 요게 단축의 트래블 훅이 되겠습니다. 뭐가 좋으냐, 뭐 나쁘냐는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장축과 단축은 다 각각의 용도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를 든다 그러면 탑워터 루어에는 아무래도 장축을 많이 달고요. 그런데 물속에 깊이 다이빙하는 립이 긴 크랭크베이트나 미노우 같은 게 디프 다이버의 경우에는 이렇게 장축을 쓰면은 여걸림도 그만큼 확률이 높아져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단축 쪽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축의 길이를 알맞은 것을 선택해서 사용하게 돼요. 이두 바늘의 차이는
비슷한 크기, 비슷한 사이즈인데 이 낚시 바늘을 만들고 있는 이 철사의 굵기가 다르죠. 태축 굵은 바늘이라고 하고 세축 가는 바늘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가는 바늘이 가볍겠죠. 강도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이보다는 조금 낮을 것이고 요 바늘들의 차이는 요 훅 포인트 바늘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건 살짝 안쪽으로 오그라져 있죠. 오그랑 바늘이라고 그러는데요. 밴드 커브라고 그러고 요거는 직선 바늘이죠. 요거는 스트레이트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요 바늘 끝의 모양은 요건 이게 바늘 끝이 이렇게 갈아져 있는 거를 보이세요? 이건 나이프 엣지라고 부릅니다. 칼처럼 이렇게 갈아서 칼처럼 각이 져 있어서 날이 있다 그래서 나이프 엣지. 근데 요건 보시면은 그냥 동그랗죠? 끝이 각이 없이 그냥 원뿔형 카터 스트레이트 요것도 그렇죠? 요거는 니들 포인트니까 바늘 끝 같다 그래서 니들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물고기 입에 박힐 때 나이프 엣지는 입 살을 칼로 베듯이 하면서 박히는 거고요. 니들 포인트는 진짜 송곳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물고기 입에 박히게 됩니다. 아, 바늘의 크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차례인데요. 바늘의 호수, 크기는 역시 숫자로, 번호로 바늘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게 아직 세계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호수 체계 자체도 지금 서양과 동양이 달라요. 우리 동양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커질수록 바늘이 커집니다. 1호 바늘보다 2호가 크고 3호, 4호 쭉 계속 커지면 바늘이 커져요. 근데 서양은 반대입니다. 번호가 커질수록 낚싯바늘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5호보다 3호가 큽니다. 그러다 보면 1호보다 더 큰 거는 0호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1하고 슬래시하고 0을 붙여가지고 1, 0, 그 다음은 2, 0, 3, 0. 이때부터는 번호가 커질수록 바늘 크기가 커집니다. 루어낚시 바늘의 경우는 이렇게 서양식 체계를 따르다 보니까 루어낚시라는 것이 역시 서양에서 유래한 낚시 방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 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가장 제가 갖고 있는 건 가장 작은 트래블 훅입니다. 20호쯤 될 것 같아요. 18호나 20호. 요게 4호고요. 요게 1호입니다. 요 1호보다 커지면 1, 0. 요거는 6, 0고요. 이건 제가 갖고 있는 트래블 중에서 가장 큰 10, 0입니다. 이렇게 번호가 작아질수록 커지고 1, 0부터는 번호가 커질수록 커집니다. 이게 루어 낚시 바늘의 크기, 호수 체계예요. 그런데 메이커마다 또 크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6제로에서 다른 회사의 6제로를 보면 이거보다 좀 클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도 호수 체계가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싱글훅을 쓰는 게 좋으냐 트래블훅을 쓰는 게 좋으냐 정답은 없는데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은 루어마다 적당한 바늘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요. 이게 부실이 낚시에 많이 사용하는 지그에 메탈 지그에 붙은 이 어시스트 훅입니다. 지깅에 쓰는 이 어시스트 훅이 등장한 이유는 과거에는 어시스트 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뭐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메탈 지그에도 이렇게 트래블 훅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트래블 훅이 관통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도중에 자꾸 떨어져 물고기를 놓치고, 특히 처음에 부시리 낚시를 이런 메탈 지구로 한 게 솔직히 역사가 깊지가 않잖아요. 부시리 낚시를 하게 되면서 이런 게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메탈 지그에 오는 부시리의 입질 형태를 보면은 물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메탈 지그를 부시리가 발견을 하고 공격을 합니다. 와서 이렇게 꽉 깨무는 게 아니라 주변에 와가지고 물한과 함께 빨아들여요, 밑먹기를. 그러면 이 무거운 납덩어리가 부시리 입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보다 먼저 밖에 이게 움직이고 있는 바늘만 입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본체보다 빨리 그 다음에 가벼운 이 바늘만이 부시리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서 입안에 박힌다. 입질에서 걸림 확률, 낚을 확률을 높이려면은 이 유동폭을 더 넓히고 바늘은 가벼울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한계가 있는 게 유동폭이 클수록 좋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길게 쓴다 그러면 낚시하는 도중에 이 지그에 이렇게 감겨요. 그래가지고 역효과가 날 것이고 바늘도 가벼운 게 좋을 테면 아주 가볍게 만들면 강도 문제가 생길 테니까 바늘이 뭐 부러지거나 펴지거나 그러겠죠. 좀,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어시스트 훅이 이제 막 발달이 되고 여러 메이커에서 어시스트 훅을 개발하고 그랬을 때 일환데 우연히 제가 그때 일본 도쿄에 있다가 그걸 개발하는 분하고 같이 행동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유어선을 하는 선장님, 그러니까 원래는 어부인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그 어부들이 사용한다는 그 부시리 낚시용 낚싯바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때 샘플로 받은 건데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철이 아니에요. 이게 뭐 합금인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일본에서는 그 어부들이 하는 낚시법을 그 다구리 조법이라고 그러는데 다구리라는 말은 손낚시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이렇게 미끼를 달아서 손낚시를 하는 그 조법에 쓰는 바늘인데 뭐 이거는 고리가 아니라 이렇게 어부들이 경심줄 묶어서 쓰는 거다 보니까 바늘 귀가 이렇게 달려 있는 바늘인데 가볍습니다. 이현이도 이 바늘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 지깅 어시스트 훅을 개발하는 그 현장을 우연히 제가 목격을 했었어요. 그 지그에는 이렇게 싱글 훅이 훨씬 좋은 걸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하드베이트에서는 바늘이 본체에 이렇게 직접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폭이 이런 어시스트 훅은 어시스트 라인 짧은 목줄 때문에 이렇게 활동폭이 넓은데 루어 본체에서 이만큼이나 경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드베이트에 붙어 있는 바늘은 떨어질 수가 없죠. 그냥 직접 붙어 있는 거니까. 화늘폭이 좁아요. 그래서 움직이기도 어렵고 부피가 큰 루어 본체에서의 바늘 걸림이 물고기가 공격을 했을 때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옆에 와서 빨아먹는 물고기, 부시리를 예를 들어도 흡입을 했을 때 바늘이 빨려 들어갈 정도의 거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싱글훅보다 이런 트래블훅이 훨씬 좋죠. 바늘이 세 개나 있으니까 아무래도 물고기 입에 닿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을 것이고 싱글훅보다 챔질 성공률도 높아질 겁니다. 이렇게 싱글훅하고 트래블훅은 각자 루어에 맞춰서 각기 다른 적당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론은 그러니까 이래요. 지그 메탈 지그 같은 경우에 싱글훅이 좋고 이런 일반 하드베이트에는 트래블훅이 좋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론입니다. 이론과 다른 경우는 얼마든지 있죠. 일단 요즘은 트래블훅 대신에 이런 하드베이트에도 플러그들에도 싱글훅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노에서도 그러고 그다음에 부시리 캐스팅할 때 그 펜슬베이트에도 다이빙 펜슬이죠. 싱글훅을 달아 쓰는 경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외바늘 싱글훅을 사용할 것이냐 이 세발바늘 트래블훅을 사용할 것인가 바늘의 선택은 각각
앵글러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걸림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확실한 관통 성능, 꽂힘 성능을 우선시하죠. 거기다가 사용하는 루어에 따라서 미노우냐, 펜슬베이트냐, 지그냐, 아니면 웜이냐에 따라서 적당한 적합한 바늘은 있을지언정 그것이 옳고 그른 거에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앵글러 자신, 낚시꾼 자신 나름의 이론적인 배경 없이 어떤 게 좋다더라 하는 말에 무조건 그대로만 따라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바늘 선택에 우열은 없어요. 싱글 훅이 더 좋다, 트래블 훅이 더 좋다, 우열을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세발 바늘을 사용하면 무식한 거고 싱글 훅을 외바늘을 사용하면 자연보호다. 이런 사고 방식도 착각입니다. 좋고 나쁨을 떠나서 개개인 나름대로의 가치관에 따른 선택에 맡기면 되겠습니다.